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윤입니다. 12월 첫날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도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오미크론 공포가 팽배한 가운데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좀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지수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6,2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S&P 500지수도 4,600선을 내어줬고요. 골드는 약간 더 하락을 했습니다. 1,775이고요. 반면에 코인베이스와 테슬라 잘 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코인베이스는 1%대 하락, 테슬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57,5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별로 정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한때 또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지코인과 리플, 퀀텀 같은 메이저 코인들도 비트코인과 흐름은 같이 하지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면서 여러 나라에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에 반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좀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잘 다진 뒤에 재차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오미크론 비트코인은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투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 오미크론 비트코인에는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일단 미국 연준이 다음 달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반대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테이퍼링을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의 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한 주요국들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현금을 풀었고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달러 등의 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고 반면에 가상자산 가치는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기 금리 인상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돌입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와 상대되는 개념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시장의 돈을 인위적으로 풀었다가 다시금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그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테이퍼링을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테이퍼링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당분간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좀 확산이 될 것인지 그 전개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몇 주 뒤에 이 FOMC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테이퍼링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련된 소식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 신탁회사 캘리 스트래티직 ETF SEC의 이더리움 선물 기반 ETF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네, 미국 SEC 공식 문건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법정 신탁 캘리 스트래티직 ETF 트러스트가 SEC에 29일 이더리움 선물 기반 ETF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이었죠. 미국 자산 운용사인 바넥도 이 SEC에 이더리움 선물 기반 ETF 출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또 바넥이 이더리움 선물 기반 ETF 승인 신청을 했을 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이더리움 선물 기반 ETF가 나오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만큼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폴카닷 유입이 많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쉐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ETF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3억 6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스는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주요 스마트 컨트랙 코인인 이 솔라나와 폴카닷이 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이 솔라나에는 1460만 달러가, 폴카닷에는 1150만 달러가 각각 유입됐습니다. 한편 서브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주 폴카닷에서 1233만 폴카닷이 락업 해제될 예정인데요. 12월 4일 가장 많은 353만 폴카닷의 락업이 해제됩니다. 확실히 이 며칠간 두 코인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락업 해제 이슈가 있습니다. 폴카닷의 12월 4일 락업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린다고 하니까 홀더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